안녕하세요. 체중증량센터 메르시안 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가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운동 중에 하나, 바로 스쿼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로우킥 한 방에 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을 정도로 가는 다리가 콤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이 스쿼트가 마른 사람들의 하체 근육량을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게 늘려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하체 근력이 잘 받쳐줘야지 이런 상체 운동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른 사람들은 이 스쿼트를 이렇게 맨몸으로 수행하시게 된다면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맨몸 스쿼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개에서 30개까지는 꽤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체중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이죠. 즉, 맨몸 스쿼트만으로 우리 이 가느디 가는 다리의 근육량을 올리기에는 그 운동 강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하체의 근육량을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맨몸 스쿼트가 아니라 중량을 얹어서 하는 바벨 스쿼트를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도와줄 정선생님입니다. 네, 정선생님, 이게 스쿼트 평소에 몇 킬로 정도로 훈련을 하세요? 120kg로 합니다. 120kg. 한번 정선생님 허벅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중량 스쿼트로 다져진 바로 허벅지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벨로 하는 중량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 얼굴보다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쿼트 자세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중량 스쿼트를 하시기 전에는 그 바벨을 어떻게 얹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바벨을 이 부분에 얹는 건데 정확히 어디 부분에 얹냐면은 여기입니다. 승모근이죠. 자, 보통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승모근이 굉장히 평평해요. 어깨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한번 날개뼈를 살짝 모아보세요. 모으시고 팔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자 여기 부분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에 이 바벨을 얹는 거예요. 자, 한번 얹어 보실게요. 그렇죠. 자, 이 부풀어 온 승모근 부분에 바로 얹어 주시게 되면은 안정적인 바벨 스쿼트 견착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게 중심입니다. 자, 보통 스쿼트를 하실 때 무게 중심을 여기 발끝 여기 두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잖아요. 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스쿼트를 하실 때는 무게중심이 앞꿈치도 아니고 뒤꿈치도 아니고 여기 중앙, 미드풋에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스쿼트를 하실 때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무릎이 발끝선을 넘지 않게 스쿼트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건데요. 한번 그렇게 스쿼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좀 간당간당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자,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뒤꿈치에 있죠. 자, 지금 자세가 어떤가요? 불안정한가요? 안정적인가요? 불안정하죠. 자, 여기서 무게중심을 미드풋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풋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 발끝보다 무릎이 살짝 앞으로 나오고요. 상체가 세워지는데 자, 지금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이죠. 그렇죠. 무게중심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쿼트를 진행하면서 무게중심이 발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무릎의 위치입니다. 자, 스쿼트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스쿼트를 내려가는 동작을 하실 때 안정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대부분 무릎이 발끝선보다 안쪽으로 모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무릎이 또는 과하게 바깥으로 벌어져도 안 됩니다. 자, 무릎이랑 발끝선은 일자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 무릎이 안정적이게 스쿼트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내가 얼마나 스쿼트를 앉아야 되는지 나만의 스쿼트 가동범위 찾기입니다. 자, 여기 허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요출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손바닥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굴곡이 져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특히 스쿼트를 하실 때는 이 굴곡을 계속 유지하면서 스쿼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굴곡이 벗어나는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 선생님 천천히 한번 스쿼트를 앉아볼게요. 천천히 멈춰볼게요. 자, 아직까지는 이 굴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 볼게요. 뭔가 변하죠? 자, 굴곡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굴곡이 플랫하다가 안쪽으로 약간 말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모든 부하가, 내가 들고 있는 스쿼트 중량 부하가 허리 부분에 과하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라던가 아니면 허리 쪽의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살짝 올라와 볼게요. 자, 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가 안정적이게 허리의 굴곡을 유지하면서 스쿼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 선생님의 스쿼트 가동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가면은 말리고 올라오면은 덜 말리죠.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고 다시 내려갈게요. 여기까지만 스쿼트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스쿼트가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간만 한번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엉덩이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구간이 발생하죠. 엉덩이가 눈을 윙크하듯이 깜빡인다고 해가지고 버딩크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버딩크 현상이 발생되기 전 구간까지만 스쿼트를 하시는 게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측면에서 보시면서 딱 엉덩이가 말리기 전까지만 내려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바벨의 동선은 수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정 선생님 한번 스쿼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바벨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스쿼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 앞으로 내려가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다시 올라오고 대각선 뒤로 빠지게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 불안정한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바벨이 측면에서 움직이는 동선은 수직입니다. 여러분들 스쿼트를 하실 때 카메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세요. 내 바벨의 동선이 수직이 맞나 안 맞나. 자, 여섯 번째, 스쿼트 속도입니다. 이제 바벨로 이제 막 스쿼트를 하시는 헬리네 메르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자세 잡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빠르게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스쿼트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3초 동안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내려가서 1초 정도 멈추고 2초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 1, 2 이런 구간으로 진행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간 구간에서 1초 정도 멈추고 올라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게 자세를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중량 스쿼트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중량으로 하는 바벨 스쿼트에 대한 자세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 선생님, 중량 스쿼트를 왜 해야 되는지 똑똑히 아시죠?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다리가 굵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명쾌합니다. 맞습니다. 다리가 굵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량 스쿼트를 하셔야 돼요. 예, 다음에는 좀 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치장기장의 이가람 정선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뿅.